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네, 오늘은 이호철의 단편소설 이산타령 친족타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86의 세대교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비열한 보도, 그리고 TV조선에서 조선자를 떼고 싶은 방정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진행은 영보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장기 불황에 지쳐가는 인민들에게 먹거리라도 실속 있는 걸 챙겨주시고자 영동시푸드의 새우 요리 3종 세트를 파는 사람이 거짓골을 면치 못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신선한 새우에 파인애플, 브로콜리, 감자를 더해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맞추어 편하게 한 끼 식사로 챙길 수 있는 새우 요리 3종 세트는 전자레인지에 5분 30초 데우기만 하면 레스토랑보다 맛있고 배달 음식보다 빠르며 편의점보다 저렴한 셰프의 새우 요리가 뚝딱 만들어진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며 탱글탱글한 식감에 영양만점 영동시푸드 새우요리 3종 세트는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2012년 저는 총선에 나갔습니다. 출마 8년 전에 했던 막말 때문에 논란에 휘말려 소속당인 민주통합당 선거를 어리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끙끙 앓기만 했지요. 그때 세종시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김용민 후보를 감싸려면 확실하게 감싸주거나 내치려면 확실하게 내치거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내쳐야 한다, 이 말에만 밑줄을 긋고 보도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던 당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당이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같은 수구 언론에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즐비합니다. 솔직히 이들이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순장조가 되겠다는 마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장서서 국면을 돌파하려는 그야말로 총대 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욕먹는 것을 감수하며 책임을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롯이 모든 국정운영의 책임이 청와대에 집중되고 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가 야당과 수구 언론에 끌려다닐 공산이 크고 지지율 하락은 비탈길을 탈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청와대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각이 청와대 뒤에 몸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가면 가, 부면 부, 이 같은 태도를 취하도록 정부 내각의 심기일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사표를 쓰고 문재인 정부가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 직을 내놓는 것이 옳습니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직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문 대통령 대신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대표가 선출돼야 하겠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최고위원이 발탁돼야 하겠습니다. 갈 길이 험하고 또 멉니다. 집권 중반기가 그렇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일요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낮 2시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과연 어떤 경제적 영토가 형성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의 명쾌한 해설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이번 8월 26일 일요일 낮 2시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며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먹방 규제나 음식 원가 공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행태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해찬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통치가 국가주의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해찬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치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학교에 무슨 그 비품 사주는 것 같고 국가주의 논쟁이라고 하면 되나요? 박근혜 정부야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국가가 사람을 다 규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국가주의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 통치가 국가주의지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비품 사주는 걸 국가주의라고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와 같은 그러한 국가주의를 우려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꼭 비품만 그 지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개입한 게 어떤 거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국가가 잘못 개입한 게 어떤 거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구체적인 저 사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여당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답변을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에 가는 것도 위원회에 아닐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부 측의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연관성이 있다고 야당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문을 듣는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만 듣는 게 아니고 예. 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는 그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연금도 사회정책 전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예. 국민연금만 가지고 국가의 사회정책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도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먹방을 누가 규제한다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먹방이 너무 지나치게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 그건 뭐 누가 했다기보다는 뭐 정부의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규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시간에 출연하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요. 비만이라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정부에서 누가 그랬다면은 적어도 야당, 우리 당이라면 정책위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네.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가지고 그걸 국가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견강부회하는 거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수출액이 약 5,700억 달러로 나타나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역시 4,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보여 각종 대외 경제 지표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는 악화하고 있어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양극화 심화를 꼽았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또 소비나 투자가 침체되면서 고용도 악화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그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심한 것이 요인이 돼서 그 기업들도 일부 대기업을 빼놓고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을 지금 많이 약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저하되면서 소비 심리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고용의 88%가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소중견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에서 오는 걸로 보고 그 양극화가 고용의 창출도 높이지 못했고 고용의 질도 떨어뜨렸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출범하고 1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전 정권 탓하는 것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도리어 저는 이게 경제 상황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건 물론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만들어드린 게 우리의 그 능력이고 또 예.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 구조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국대외적 요인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금 세계적 불황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이 현재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측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인간적 삶과 함께
그 소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인내심과 기다려 주실 거고 믿고 좀 그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수도 성장론은 결국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지금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소득수도 성장론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네. 국민들이 그런 입장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청와대 내부나 혹은 민주당 내부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흔들기에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의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좀 일종의 그 경제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념 공세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다시 국민들에게 우리가 과거와 같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수 효과 이미 자기 정부에서 효과 없다고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 저 이 선언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아, 그건 이명박 정부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안 됐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낙수 효과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 그럼 다시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소수의 그 이 부자들에 의해서 성장을 갈 수 있도록 기대될 수 있는지. 이미 그런 방식이 자기네들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낙수 효과 그 효과가 있었고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한 게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시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럼 뭐 어떻게 다시 최경환 전 장관 같은 사람 모실까요? 예. 이건 그 일종의 정치 공세고 그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저는 물론 책임이 있거나 뭐 능력을 보이지 못한 장관이나 뭐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교체를 얘기할 시점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당분간은 힘을 실어주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 야당은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지목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고용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반면 고용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긴축 재정에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이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심상정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용 감소가 매우 구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예. 통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 고용 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제조업 감소폭이 큰데 조선 자동차는 예.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큰 관련이 그렇죠. 없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예.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고용이 늘었거든요. 늘었죠. 예. 이런 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예. 이제 이와 다르게 고용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긴축 재정에 있다고 봅니다. 긴축 재정에 있다. 예. 정부는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 예. 지금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 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의 초과 세수가 예. 발생한다고 예. 했는데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예. 5년 동안의 초과 세수를 전망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초과 세수로 갑니까? 그것은 예. 의도적으로 매우 세수 추계를 과소 세수 추계를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몇 년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까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조개혁을 하면은 그 고통과 충격이 뒤따르게 되고 그것을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뭐 그 이 초과 세수로 지출 확대하겠다는 이런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 가지고는 지금 이 고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주민 13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누리당 서대문갑 캠프로 넘어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새누리당 당직자는 불법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만드는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 몸담았고 서대문 을 지역구 위원장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중대 범죄다 이런 입장입니다.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의 대담 들어보시죠. 자, 먼저 정두원 의원님. 그 네.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주민명부가 불법 유출돼서 서대문갑 새누리당 이성은 의원 선거 캠프에서 이용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어제 한겨레 보도를 예. 통해 나왔는데 예. 의원님이 또 공교롭게도 서대문 을이세요. 예. 같은 당이시기도 했고 예. 예.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일단 괘씸하더라고요. 오. 구청에서 왜 나는 안 주고 왜 걱정만 줬는지.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실제로 그런 방법을 썼네요. 아니. 그 캠프에서 주민 명부를 확보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죠. 아유, 그건 뭐 막강한 무기를 이제 장착하는 건데. 네. 근데 그러고도 또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으니까. 의원님은 당선되셨고. 네, 예, 그때 저 어렵게 그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지금 나오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굉장히 그건 중대한 범죄죠.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또 어떻게 예, 처리될지도 주목되고요. 아,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구청에서 그거를 정당에다가 개인정보를 뽑아주는 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선거인 명부가 4년 전에 나오잖아요. 예, 예, 그 4년 전에 나온 선거인 명부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맞추는 거죠. 예, 예, 그런 거야 가능. 뭐 그것도 사실은 오래 보관하면은 지금은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지구당이라든지 뭐 캠프에서 뭐 4년 전에 했던 거 가지고 쭉 준비를 하거나 2년 전에 지방선거가 또 있으니까 그건 예. 몰라도 구청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아프니까 팩트다. 팩트!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지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알려진 것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크리스가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리스 꼴라면 연금 지급을 못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 번졌습니다. 그리스처럼 국가가 부도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전 세계에서 공적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그리스의 경우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지만 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JTBC 역시 현재까지 공적연금을 도입한 나라 가운데 지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가진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연금이 그렇죠.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국가에서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부도 뭐 전쟁, 뭐 내란, 옛날로 치면 무슨 뭐 엄청난 전염병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렵고. 한편 민간보험사에서 연금을 들었을 때 받는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소득은 월 240만 원입니다. 월 240만 원을 받는 가입자가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인 수익률 3.98%의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30년 뒤에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4억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470만 원인 최고 소득자도 개인연금은 4억 9천만 원, 국민연금은 7억 1천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고 현재의 소득을 미래의 소득으로 재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팩트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40대 남성 만원대, 10살이라면 5천원대 실손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7천원 운전자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국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엊그저께 월요경제학 시간에 마무리를 잘 못했던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월요일 드렸던 이야기지만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악마의 맷돌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오늘 내일 나의 생존만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됐더라도요. 7천년을 이어온 연대나 협동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성,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간단한 예로 참 다시 꺼내기 힘든 사례지만 우리는 세월호에 갇혀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 못 견디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성질 같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악마의 맷돌이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게 심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거세집니다. 폴라니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 악마의 맷돌과 같은 시장 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 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악마의 맷돌로부터 인간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역사를 지탱해왔던 원동력 같은 거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악마의 맷돌이 심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폴라니가 이중운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이중운동이냐면 매우 안타깝게도 악마의 맷돌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더럽게 이상한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운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파시즘 같은 겁니다. 파시즘은 놀랍게도 모든 걸 시장에 맡기세요. 경쟁에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에 정면으로 대항을 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죠. 둘 다 나쁜 놈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파시즘은 엄청난 국가 통제 계획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건 1930년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벗어나는 방식으로 미국이 채택했던 아이디어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시장을 제어하는 정부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거죠. 이게 케인즈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사업으로 돈을 좀 지어주자 뭐 이런 발상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제일 충실하게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즘이 이걸 해요.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한 이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감옥하고 도로를 짓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유태인 가두려고요. 이러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시장을 완벽하게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친 또라이 새끼여서 그렇지 경제 정책만 보면 케인즈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정책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착살이 났던 독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이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성을 맷돌에 놓고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항하는 운동이 두 종류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민중들을 기반으로 한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고 하나는 폭력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히틀러식 운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과 영국의 대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악마를 동원해서 40년 가까이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본주의의 쌍두마차 미국과 영국이 201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강도의 반발을 맞습니다. 이 반발도 이중운동의 형태를 띠죠. 첫 번째, 바람직한 형태의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퇴행적이고 악마적인 형태의 운동이 있어요. 1번, 바람직한 운동은 뭐냐? 어제 이야기했던 버니 샌더스에 대한 막대한 지지 같은 겁니다. 2번, 바람직하지 않은 히틀러식 반발 운동은 뭐냐? 이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 같은 거죠. 트럼프는 유대인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히틀러 선동처럼 멕시코 놈들 죽여라, 죽여라 이런 형태로 신자유주의에 반발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버니나 트럼프 둘 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통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버니는 민주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중주의자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기치로 한 고립주의자입니다. 둘 다 월가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미 신자유주의 형태의 착취가 크게 달했다는 반증이고 그에 대한 이중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영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국도 신기할 정도로 미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요. 오히려
미국보다 한 발짝 빨리 이중운동이 펼쳐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운동 중 1번, 바람직한 이중운동이죠. 이건 바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아웃사이더,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코빈은 지금 영국 노동당 당수고요. 매우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입니다. 그럼 2번, 바람직하지 않는 이중운동이란 2016년에 벌어졌던 브렉시트 같은 거죠. 영국 민중들이 고립주의를 스스로 택하고요. 이민자들을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요 현상도 영국과 미국이 이끌어온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에 민중들이 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격변의 시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러미 코빈은 버니 샌더스보다는 8살 어린 1949년생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아예 직업 노동운동가가 되어 전국 공무원 노동자협의 간부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1983년에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하원의원, 정확한 명칭은 서민원이라고 하죠. 영국의 하원. 여기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무려 9선을 달리고 있는 영국 정치의 거목입니다. 그런데 코빈이 노동당 소속이지만 이 코빈의 사상이 얼마나 노동당보다도 훨씬 더 왼쪽에 가 있냐면 대처가 집권한 이후부터 영국의 노동당도 무지하게 보수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토니 블레어를 보면 왠지 이 사람은 당적은 노동당인데 정책을 보면 노동당이라고 하기에 매우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동당을 굉장히 오른쪽으로 이끌고 갔던 총리였죠. 그런데 코빈은 이렇게 우경화되는 노동당의 당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소속의 구선 의원인데 노동당이 발의한 정책을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무려 500번이나 넘게 반대 투표를 해요. 그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대단한 또라이인 거죠. 당론으로 미는 정책을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500번 넘게 반대를 했다는 게 우리 정치 정서로는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빈은 이 소신 투표를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코빈이 당에서 얼마나 또라이 취급을 받는 소수파였냐면 이 사람이 2015년에 노동당 대표가 되는데요. 이때 노동당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할 때 국회의원 35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에요. 이게 별게 아닌 게 35명 추천은 돌아다니면서 친한 의원들 도장받아도 35명 되잖아요. 예. 게다가 코빈이 구선 의원인데요. 그리고 당시 노동당 의원 숫자가 232명이나 됐다고요. 이 중에서 35명 추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코빈은 이 35명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에서 코빈을 진짜 대표감으로 안 봤던 겁니다. 이때 코빈이 확보한 추천 의원이 고작 15명이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20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코빈이 동분서주해요. 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다녀서 아슬아슬하게 20명 추천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 20명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추천서에 서명한 이유는 코빈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그냥 서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런 생좌파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고 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 노동당은 저런 이상한 또라이도 당 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다라는 다양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명해 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근데 코빈 입장에선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래봐야 딱 35명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후보 등록을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코빈이 자기 자신을 직접 추천을 해요. 자기도 의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굴욕을 겪은 끝에 겨우 36명의 추천을 받아서 코빈이 당대표 후보에 오른 겁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코빈은 득보잡 중에 득보잡, 당론에 500번이나 반대 투표를 하는 또라이,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그런데 막상 당대표를 뽑는 권리당원들 투표에 돌입을 하니까 코빈이 돌풍을 일으킵니다. 상대 후보들하고 의원들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설마 하는 동안 코빈이 당선권 근처까지 바짝 다가가요. 이때부터
노동당 내에서 코빈에 대한 그야말로 십자포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노동당 내부에서 코빈을 비판하는 강도를 보면 정말로 대단했어요. 이게 이 반대쪽 보수당에서 코빈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잘못해서 저 또라이 좌파가 노동당 대표가 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노동당 내에서 퍼진 겁니다. 심지어 10년 동안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코빈이 대표가 되면 노동당은 전멸할 것이다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성정치권의 압박을 뚫고 코빈이 59.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마침내 노동당 당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코빈 흔들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빈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노동당의 새 지도자가 돼도 보통 이런 저 멀리 있는 비주류가 대표에 오르면 주류가 승복을 못합니다. 아무리 노비제도가 폐지돼도 어디 쌍놈들이 감히 나한테 맞먹으려 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양반의 감성이 노동당 의원들한테는 아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당 의원들은 코빈을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코빈이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높지만 의원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는 노동당 대표라는 평가를 받았었다고요. 2016년 6월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코빈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아우 저 또라이 새끼가 당대표 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열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가결이 돼요. 불신임 찬성 의원이 무려 176명, 반대는 고작 40명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코빈의 당내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약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보통 의원 내각제 제도에서 당내 의원들이 이 정도 압도적으로 불신임을 하면 대표가 물러나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자기 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비토를 당하고 어떻게 당을 이끌겠습니까? 그런데 깡다구의 코빈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오케이, 의원들이 나를 불신임했어? 그럼 내가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갈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재신임 받겠어. 이러면서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2015년보다 더 큰 표 차이로 무려 61.8%의 득표율로 다시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돌파력을 가진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수를 저지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노동당의 승리로 코빈이 이끕니다. 이러면서 지금 코빈은 노동당 내에서 완벽하게 입지를 다진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도박사들이 전망하는 걸 보면 차기 총리의 가장 근접한 인물이 제레미 코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 코빈을 흔들지 못합니다. 코빈의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빈의 지지도는 기성 정치권 내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민중들로부터 나온 강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빈의 지지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혈난신 노동당 당수가 돼서 차기 총리로 유망한 사람이 된 코빈이 어떤 영국을 설계하고 있을까요? 코빈이 세운 정책을 보면 진짜 입이 똑 하고 벌어지는 대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니까 그림자 내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건데 야당이 집권을 하기 전에 내가 집권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될 거예요 를 미리 밝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자 내각이라고 하는데 코빈의 노동당에서 그림자 내각상 지금 재무장관에 오른 인물이 존 맥도넬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정확하게 귀족원 의원이죠. 이 맥도넬이 코빈 집권기의 구상을 밝힌 걸 보면 이래요.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길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일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민중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합니다. 차기 그림자 내각의 경제수장이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노동당의 목표라고 공언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코빈 예비내각의 정책을 보면 이익 공유제라는 게 나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으로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빨갱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지금 무지하게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아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언론으로부터요. 그런데 코빈의 그림자 내각은 끄떡도 안 합니다. 이게 코빈의 철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도입 등등등 진짜 어마무시한 좌파 정책이 코빈의 그림자 내각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건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한 정책입니다. 코빈의 주장은 기업들의 핵심 목표를 단기 주주 가치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진짜 놀라운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배워왔고 그게 우리 세상이었는데 코빈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업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단기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건 사회와 공유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게 코빈의 주장이에요. 뭐 지금 듣다 보면 계속 쇼킹의 연속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워런의 법안 어카운터블 캐피탈리즘 액트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워런의 법안을 이미 코빈은 2년 전쯤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만이 기업의 주인이 아니니 사회와 공유하라는 발상이 얼마나 대단한 발상인지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실로 놀라운 정책인 거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코빈은 노동당 당수로 출마할 때부터 마가렛 대처가 민영화했던 수많은 공공영역 기업들을 다시 공영화를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코빈의 제일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진짜 쇼킹합니다. 철도, 항공, 도로, 에너지 등등등 이걸 마가렛 대처가 전부 다 민영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사실 한번 민영화가 되면 진보에서 보통 아유 야 앞으로 이런 개떡 같은 민영화를 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걸 다시 되돌려놓자라고 주장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한번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빈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나 이거 되돌릴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주장을 하면 변방의 한 진보 정치인이 구호 정도로 하는 말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자기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현 안 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조차도 심지어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상이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사상 공기업이 시장에 한번 넘어갔는데 이걸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빈은 이걸 진짜 하겠다고 했고 지금 코빈은 더 이상 변방의 무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대처가 설계했던 신자유주의의 세상이 코빈이 당선이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빈의 영국이 들어서면 그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완벽하게 결별하고 지난 40년간은 아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죠. 진짜 놀라운 변화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워낙 방대한 이야기라서 큰 틀만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이중운동이 매우 확고한 의지의 철학으로 미국과 영국 두 자본주의의 양대 초강대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이 어디 저 먼 3당 4당 무명의 정치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들의 철학이라고요.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과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 혹은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대통령과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 이거 상상해보면 우리는 300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향 전환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상상만 해봐도 진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년 자본주의의 모습이 혁명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행복한 상상을 요즘 항상 하고 살아요. 예. 물론 이 상상은 영미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상상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행복한 영미 자본주의 변화에 대한 상상의 정리를 마치고요. 내일은 이 놀라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일 모레 이틀까지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요즘 재판을 받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인번호 716번이 편지를 보내왔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716번 이명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쇼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태안 자원봉사자처럼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기업을 위해 무료로 노동을 한다면 고용 쇼크는 해결될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일꾼이었습니다. 유명한 이명박으로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역시 소인번호 503번 박근혜 씨보다 한 발 앞서갔던 것 같네요. 예? 걱정되면 재판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판결은 판사의 몫이라고요? 아이고, 이명박 씨는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그런데 재판은 지금 이명박 씨가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전임 대통령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동부구치소 꼭대기층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계십니다. 네? 수면 무호흡으로 고생하고 있다고요? 언론인들한테는 돈을 그렇게 썼는데 병문안 오는 놈이 하나도 없다고요? 누군지 명단을 좀 알려주세요. 청탁금지법이 소급 적용된다면 그분들 병문안이 아니라 716번의 옆방에 가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좌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하니 법원에 드나들 일이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에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6도, 부산 2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4도, 춘천 35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솔릭, 이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시기는 제주도가 내일 새벽, 남부지방은 내일 낮, 중부지방은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이 진로대로라면 제주도가 오늘 낮부터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고 남부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 제주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내일 전국에서 강하게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 400mm 이상, 전남과 경남 서부에도 25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로수가 뽑힐 정도인 시속 140km 이상의 돌풍이 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네, 오늘은 이상가족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살아있는 드라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세 살 배기를 두고 온 어떤 아버지 하소연이 참 절절합니다. 네. 68년 만에 만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세 살짜리였는데 이제 7순이 넘은 딸을 바라보는 90에 가까운 아버지의 심사가 오죽했겠습니까? 이 이산가족의 얼굴이야말로 우리 분단의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또는 기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깊은 한들을 언제나 풀어드릴 수 있을지 참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네. 뉴스 장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산가족도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긴긴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겨웠을까, 그리움이 남긴 상처를 안고서 그 어떤 세월을
지나왔을까 생각하면은 네, 이런저런 안타까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정말 내가 살던 동네인데 그냥 고기 하나 넘었을 뿐인데 그곳이 더는 갈 수 없는 땅이 된다면은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호철 선생은 참 오랫동안 분단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그려왔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한두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 오늘은 2001년에 간행된 이산 타령 친족 타령이라는 소설집, 그러니까 단편소설과 중편소설 9편이 실려있는 이 소설집에서 표제작인 이산 타령 친족 타령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뭐 이산 가족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친족이 하는지, 내가 낫다고 해서 내가 다 부모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호철 선생님 특유의 낙관적인 문체로 우리에게 그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이라는 사람은 1945년 8월 중국 상해에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상하이에 많은 조선인들이 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갔을 겁니다. 뭐 생계가 어려워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큰 뜻을 품고 예컨대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이제 화자인 그이는 그곳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야말로 어찌어찌 하다가입니다. 일본인 군속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심부름 비슷한 걸 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돼버렸습니다. 뭐 역사의 물결이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죠. 예. 이 경우에도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과수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이렇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꽤 모던한 한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고국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배표를 구입해서 귀국선에 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6살 먹은 아들 하나를 그 이웃집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그 과수댁에게 맡겨요. 아이를 둘 다 데리고 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또 임신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잘 살펴주겠다 하고서 이제 젊은 과수댁한테 맡기고 부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오기로 했던 과수댁과 그 아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산이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뭐 소설 후반부에 드러납니다만은 그 과수댁은 아이를 데리고 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이와 그 가족은 남한에 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당시 남북관계가 너무 고착돼 버리니까 전쟁 이후에 더 분단 상황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이산 가족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편지도 안 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들의 안부라도 알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어렵게 어렵게 적십자살을 통해서 북한에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결국은 네 번에 걸쳐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남북한의 그 체제가 낳은 그 이질성의 문제 같은 걸 절감하는 거죠.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몇몇 구절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수댁이 45년 가을에 평양으로 가고 북한으로 갔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남의 자식이지만 남의 자식을 잘 살뜰하게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이를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 예. 1987년에 캐나다 교민의 고국 방문단에 끼어서 89령으로 네 번째 평양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 얘기를 전하면서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예. 3년 전에 들어갔을 때 공식적으로 준 거 말고 북한 당국 몰래 달러 푼이나 은밀하게 손에 쥐어 주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던 길에 또다시 돈을 조금 주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받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아들은 서랍 하나를 열어 보여주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준 돈이 서랍 속에 채곡채곡 쌓여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싸하게 가슴이 아려옵디다. 아들은 아들대로 일없이요, 일없이요 하면서 그 돈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쪽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쓸 일이 많을 테고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이니 두 분께서나 쓰시라고 하던데 하긴 그것도 그렇겠더라고. 인공치아 북에서야 남들 사는 분수가 엄연히 있는데 저 혼자서도 두드러지게 호화방탕하기도 못한가 보더라고. 아이는 진짜로 참하게 착하게 컸더만 애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요. 사회주의 체제적으로다가. 하지만 친애비 친애미로서야 아무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집 쓰고 사는 거며 가구들 하나하나며 공화국 기준으로다가 잘 사는 편에 들지 몰라도 그 꼬라지 하고는.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40년 넘게 산 아들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화폐에 대한 인식이 다르겠죠. 이 남한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과. 예, 북에서 온 가족과 만나면은 이렇게 돈을 좀 쥐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야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 나에겐 필요 없다.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북한 사람들의 겉모습이 좀 꾀죄죄 보이는 사실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훨씬 더 튼실해 보이기도 한다. 라는 말을 아버지가 잊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대로 질박하게는 여겨짓디다마는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적으로다가 촌스러운 군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한순간의 실수로다 아이를 저런 체제 안에 떨고 놓았으니 이 애비 애미로서야 무슨 짓으로다 이 죄를 갚아야 할지 아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쪽 내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내 애가 도무지 생소하고 어쩌다가 토성이나 목성 같은 데서 온 이상한 동물이거나 도깨비 같은 것으로도 보일 것이더라고.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고2의 중3으로다. 우리 친손자 친손녀이지요. 며느라이도 그렇고 두 아이도 아주 건실하게 조선 젊은이로 자라고 있더라고. 그렇게 곱게 차려입고 설랑 우리 늙은 내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예쁘게 절을 올리는데 참 기가 막히더만 남매가 그지없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 예의 바르게 절도 있게 허황방탕하지 않게. 돈이라는 것 귀한 건 모르고 도대체 돈이라는 게 왜 귀해야 하는지 그런 쪽으로다가는 당최 벽창호로다가 그럴수록 뭔지 사목사목 더 품격 같은 것이 있더라고. 네, 이게 이효철 선생의 남과 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북쪽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군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내면은 상당히 탄탄하고 사목사목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다는 것을 잘 간파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효철 선생은. 그리고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잘 모르는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까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TV 화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표정에서 뭔가 가난의 상처들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점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적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강점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에게 전하는 명시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만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자식을, 아들을 데리고 간 과수댁이라는 사람이 미웠겠죠. 그런데 잘 키워준 과수댁을 만나면서 다 원한이 풀립니다. 아쉬움도 풀려버리고요. 그리움의 상처가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합니다. 이 작가가 물어요. 그 아이를 평양으로 데리고 간 과수댁이라는 여자가 믿지 않느냐. 예. 이산의 원천이 되었던 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극간일 지금 와서 깐깐하게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요. 그 점으로 말하더라도 우리 내자는, 이 내자는 자기 아내입니다. 예. 우리 내자는 내가 보기로 사람이 됐더라고. 그 과수댁을 30여 년 만에 만나자마자 극간 지나간 일일랑 싸그리 말짱 지워버리고 설랑 당장 눈앞에 만난 현장의 그 과수댁 분위기에만 휘어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비하면 조금 전에 당신은 뭘 했지요? 뭐? 그렇게 됐던 그 원천이 바로 그 지점 어쩌고? 그런 것이 내가 보기로는 왈, 설익은 치졸함이고 촌스러움이라는 거요.
그렇게 문자 섞어서 어쩌고저쩌고 당신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문자 써서 어쩌고저쩌고 역사적 상처가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 만나면 모든 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들을 제3자에 속하는 제가 어떻게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이산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리움의 흉터를 조금씩이라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리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의 사례처럼 서신 왕래 그리고 자유 왕래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결국은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 소설 읽으면서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참담한 심경들도 여실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화해로 가는 과정은 결국은 이런 분단의 상처를 넘어서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예. 만나면 다 미움들이고 무엇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미움이나 증오를 미천 삼아서 체제를 유지해온 자들이 이런 소설에 정말 깊이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고 이 소설집에 실린 다른 작품들도 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한 치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상처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수많은 그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잊지 못하고 두고 온 형제들을 잊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밤을 보내고 있을 거 생각하면은 하루도 빨리 그분들의 아픔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산가족 성봉을 보시고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골라주신 책은 이호철의 이산타령 친족타령이었습니다. 이산타령 친족타령.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포렌메리 순서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항소심 TV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네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세피를 뇌물로 볼 것인지도 형량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 네, 누가 인정했습니까? 정영식이 인정한 뇌물 액수입니다. 36억이었죠. 반면에 박근혜의 1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73억입니다. 오는 금요일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얼마라고 판단할까요? 네, 50억이 넘지 않으면 박근혜 형량이 크게 줍니다. 어젯밤 9시까지 모두 498분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57% 3명 가운데 2명은 1심 판결대로 73억이 뇌물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30% 3명 가운데 1명은 이재용 항소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판결한 대로 36억만 뇌물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36억 초과 73억 미만의 금액을 뇌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14%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마라하님, 73억 이상이 뇌물로 인정돼야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달빛 아래 핀꽃님, 이재용 구하기에 2심 법원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법원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무니칸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는 한반도에 북상하고 있는 19호 태풍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쏠리기였는데요. 정답자 쥐를 잡자 찍찍찍님. 이완배 기자 말씀처럼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을 완성해야 고질적인 민생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도시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합니다. 여기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는 집단이 있다. 사실관계를 비틀고 부풀리고 억측하고 선전하고 선동해서 거짓을 사실처럼 믿게 해온 극악한 언론인들이 있다. 모든 것을 정치적, 정파적으로 해석하며 선거 수년 전부터 꾸준히 선거 기간에는 더욱 극렬히 미친 듯이 여론을 조작하려는 언론인들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드루킹처럼 국정원처럼 여론조작 선거 사범의 혐의를 받고 검찰에 법정에 끌려나간 경우를 보지 못했다. 어찌 보면 우습다는 말이다. 돈 없으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도 나가기 힘든 나라에서 언론은 건국 이래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 그리고 기득권의 나팔수로 군림해온 나라에서 밤 9시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환호를 주엄하게 듣고 보고 하던 사람들이 정색을 하며
민간인들 몇 명이 기계 몇 개 돌려서 댓글 수만 개를 조작했다고, RT 수십만 번 했다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거야, 유권자의 마음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하며 부르르 떠는 게 호들갑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말이다. 촘스키의 말대로 동의, 즉 어그리를 공장의 풀빵 찍듯이 제조해온 나라에서 빵떡처럼 제조되어온 영혼들의 아우성이 시끄럽다. 말공장, 글공장의 공장주들에게는 장사하기 참으로 편한 나라 되시겠다. 네, 드루킹 등의 여론조작, 여기에는 흥분하면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여론조작 세력인 언론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않는 민중, 그 민중에 대해 탄식하는 글이네요.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